보통 한국 사람들 오면 알프스 지역이나 루체른, 베른, 취리히, 기타 등등 유명 관광지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미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비엘이란 도시로 가고 있는데 여긴 롤렉스가 탄생한 도시이며 앞에 있는 건물이 본사입니다. 그리고 로컬들이 휴일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산책 나오는 죽여주는 코스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중국인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 파란선 따라 쭉 올라가면 와인밭이 나오는데 가운데는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건너에는 알프스 산맥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워킹 코스입니다. 전 이번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사고 날 뻔했네. 도마뱀이다 있어. 도마뱀이.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쬐깨나네. 발 움직이는 거.